네, 아리랑과학원의 유비한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청과 신봉사 눈뜨는 대목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가 에이! 여기까지 했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진몰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고 사실 박자의 개념이 원래는 이제 장단을 넘나들며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소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첫박 먹고 들어가는 거에 어떤 개념이 약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박의 진행이 다이나믹하게 가기 때문에 고수와의 어떤 호흡도 많이 요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고수가 없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길이는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죠. 전체 구성, 자진몰이의 구성을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개념 정리가 돼야 소리가 좀 맛깔스럽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간보로 적었지만 사실 전간보로 표현을 해도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웬 말이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이! 갔죠? 여기는 때리고, 두 박에 하나, 이거 웬 말이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여기도 지금 합의에 내가 죽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살짝 먹고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박자의 어떤 개념보다도 호흡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된다. 근데 호흡이 정말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겨내기가 아주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호흡을 느끼고 내가 가져가는데 좀 집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 속 여기는 이제 다루측이죠. 이런 개념의 소리가 육자백이나 뭐 남도토리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게 맛깔스럽지 않죠. 이거를 짧게 잡아도 요 모양이 낚싯바늘처럼 올려채는 요런 들어올리는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성이라고 그러죠. 아 이것도 추성이고 이것도 추성이에요. 근데 추성의 일부가 다루치기니까 추성은 이제 올리는 놈이죠. 그래서 다루치기의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들어왔느냐 들어왔느냐 내가 예, 장단은 거짐다 정박 그냥 밀고 가는 장단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들어왔느냐 이런 곳에서 사실은 맺어줘도 되죠. 하지만 쭉 빼는 데서 주로 맺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죽어 들어왔느냐? 네가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수궁에서도 고음을 목을 많이 열어놓고 수궁 이래버리면 음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늘게에서 음가를 올려놓고 나중에 힘을 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음에서는 어차피 고음은 굵은 공기가 아니라 이제 소리의 원천이 공기잖아요. 그래서 가는 공기. 가는 바람으로 목 안에서 내놓을 때 옥타브가 우리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소리의 폭이 좁아들면서 가늘어지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현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저음은 두꺼운 줄, 고음은 가는 줄이잖아요. 뭐 기타, 다른 바이올린 뭐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옥타브에 올라가면 어찌 보면 목도 관악이기 때문에 공기의 양을 줄이는 거죠. 굵기를 줄여서 고음을 올라갈 때 가늘게 내고 나중에 목이 단련돼서 힘을 통해서 밀어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꿈을 이런 데는 이제 흐얼 이렇게 발음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 공기로 흐얼 흐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꾸느냐 여기서 맺어줘도 돼요. 그냥 진행해도 되고 은냐 이거 잔말이냐 내딸 심청 여기 죽고 없는 내딸 심청 이렇게 위에서 일단 맺고 밑에서는 약간 연결시켰는데 그 반대로 예, 이거 참말이냐 해서
맺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꿈먹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맺어주고 죽고 없는 내 딸 심정 여기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되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는 이제 창자와 고수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대목은 하나 둘 세 박에 어디라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수가 소리를 알면 이런 데를 둘을 이렇게 잡아주든가 어디를 내놓으라고 찍어주는 경우가 있죠. 이제 고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수와 창자의 어떤 어찌 보면 포비유죠. 네, 고수가 창자의 비율을 맞춰주는 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창자는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밥상 차려줬는데 못 찾아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인가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여기 아이고 갑갑해라 여기도 맺어주면 괜찮은 곳이에요. 쭉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인가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해라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여기도 맺어주면 좋고 어디 내 딸 좀 보자 그 밑에 맺어줬죠. 여기도 이러면 이제 진행이 다이나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늘려서 맺어버리면 소리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창자의 어떤 오늘 컨디션에 의해서 이 부분도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사실은 고수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자 입장에서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을 넘나들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관중이 호응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장단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투눈을 꼼짝 여기는 지금 3분 박으로 박 표시는 되어 있지만 2분 박이에요. 밥, 궁, 까, 궁, 척, 궁. 예. 12소박 중에 1, 3, 5, 7, 9, 11박을 찍어주면 예. 2분 박이 되죠. 이게 소박으로는 두 칸에 한 박씩 밥, 궁, 까, 궁, 척, 궁 이런 개념으로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꼼짝꼼짝 여기도 고수가 탁 찍어주면 좋은 위치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꼼짝거리더니 두 눈을 펑쩍 때리고 떴구나 이렇게 나오면 돼요. 꼼짝거리더니 두 눈을 펑 여기서 이제 고수가 맺어줌을 기다려야 돼요. 예, 여기는 지금 가게 쩍 붙었죠. 두 눈을 버 쩍 예, 살짝 밀려도 되고 쩍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박에 쩍이 나와 각을 치고 나서 쩍이 나와도 되고 네 둘에 또는 뭐 네 박에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떴구나는 마찬가지로 합을 치고 나서 두 눈을 버 맺고 쩍 떴구나 합을 치고 떴구나 예, 요 위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번쩍 떴구나 이래 버리면 합에 떴구나가 들어가니까 뭔가 호흡이 안 맞죠. 그래서 합을 치고 떴구나를 치시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스죠. 이제 이 다음에는 또 뭐 자진무리가 또 나오는 거지만 뭐 희무리까지 처음부터 쭉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웬 말이냐? 네가 조금 소금을 들어왔느냐 네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잔말이냐 맺어주고 죽고 없는 내 딸 심정 여기가 어디라고 사
아닌가?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꿈적꿈적 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 쩍 떴구나. 얼씨구.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